네, 3월5일 우리 LS 머트리얼즈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화요일 하루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은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생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자 LS 머트리얼즈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좀 같이 볼게요. 지금 LS 모트는 오전장이 시작하자마자 긴 윗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소화를 하고 흡수를 했고 이 소화한 물량을 지금 개인들에게 던지고 하락흐름을 주고 있는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구간에서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 좀 많이 되실텐데 자이 기다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LS 모트는 급반등이 나올 종목이고 세력의 이탈 흔적이 없습니다. 세력은 나가지 않았고요. 세력들은 이미 초반에 많은 물량을 장악을 했고 이보호에수 물량까지 세력들이 소화를 한 시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를 형성을 했는데 이 박스 하단을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켰고 단기적으로 좀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이 하락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종목을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ls 머티리얼즈 왜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도대체 LS 머트리얼즈를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LS 머티리얼즈 본 영상 시작하기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이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LS 머티리얼즈 구독자 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미 260명이 들어와서 40분밖에 자리가 안 남았습니다. 자100%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한분한분 한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좀 어렵게 위에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은 좀 끝내놨는데 자이 LS 모트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10억이라고 한다면 예수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이 타임 라인을 만들어 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바로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컴펌을 받아온 만큼 이 프로젝트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ls 머트 본 영상 보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이 프로젝트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ls 머트리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이 기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월등합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이 상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물량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자, 세력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떼어내고 싶어 해요. 자, 그래야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호 예수 물량의 소화함과 동시에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고 이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주고 이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을 주면서 우리 개인들에게 이 손절 물량을 유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잘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탈을 시키면서 여기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 줄 겁니다 바닥을 잡아 주면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도모를 할 거고 급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는 재료 이 모멘텀은 충분하죠. 이 LS 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차전지 쪽이랑도 엮여 있고, 이 친환경 쪽이랑도 엮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 MK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고요. 자, 울트라 커피시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리튬이온 커피시터까지 활용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엮을 수 있는 재료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저온에서 안정적인 성능이 발현이 됐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상당한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 또이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ls 머트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지금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욱더 해외 매출이 급증할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올바르게 대응을 하셔야 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구간 굉장히 집중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빠르게 수익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이 개인들의 재료 소멸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포심리에 빠지고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전형적인 쌍바닥을 그리면서 빠지게 되는 패턴을 포착해서 전략 매도 문자를 드렸고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22일이라도 제가 매도 문자를 한번더 드렸습니다. 자,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이 갈팡질팡 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자,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해 더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케어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구간에서 세력들이 바닥을 좀 다져주게 되면 오히려 신규 매수 기회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가격별로 타점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 4972 9673으로 LS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래 제 예전 LS 머트리어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적이 좀 처음이고 그만큼 제가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자,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좀할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세력들은 1월 8일, 1월 17일에 급락을 준 것처럼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자 이거는 정말 기밀 사항이라 사실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 저도 좀 어렵게 받은 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이 쉽게 갈수 있는 걸 어렵게 대응해드려야 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 하지만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8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대응해드린다고 했고 지금 이미 100. 분이 신청을 주셨는데 이게 좀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5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어요. 자, 010 4972 9673으로 LS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보내 주시고 자, 어제 저한테 급하게 좀 보내 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이 문자들이 스팸 처리가 된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이 LS 1번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면 그분들 먼저 제가 주말간에 대응문자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돈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지 한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 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 이 인수합병 오재. 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 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거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 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거는이번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